저희가 머무는 숙소에 캔이랑 세병을 버릴 데가 없어서 이온몰이라고 마트에 구비되는 게 버립니다. 그럼 그 캔? 아니요. 네, 라벨이요. 한국어로. 장어 덮밥, 소갈비 덮밥, 에이크, 소갈비 덮밥, 덮밥, 카레 라이스. 카레도 뭐 있네.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. 주문. 이거 This too? 오케이.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지, 노력. 규동이 나왔습니다. 주문은 옛날보다 확실히 쉬워졌네. 기계로도 하고 한국어도 주문할 수 있고. 근데 엄청 빨리 나는데 한 2분만에 나온 것 같아. 오부세역에 와 있습니다. 지금이 4시 10분인데 다음 기차가 4시 반이네요. 이 근처 나카노라는 도시에서 안경집 있는데 저번에 갔을 때 보니까 하나 사면 다음 거 50% 세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거 때문에 이제 안경을 좀 많이 맞추려고 왔는데 일본은 안경 테 가격이 써 있는데 이게 렌즈 포함 가격이에요. 이제 그거에서 반 가격인 줄 알았는데 이제 진스 거기서는 이제 그 가격 그대로 하면서 이제 렌즈 종류를 얇게 할 수 있는 옵션이 몇 개 있어요. 그 가격 안에. 근데 여기 갔던 데는 그 가격은 그냥 완전 보통 렌즈 진짜 별로 안 엄청 굵어가지고 이렇게 맞춰 초점 맞춰 안 맞아서 앞에는 보이는데 옆으로 이렇게 하면은 잘 안 보이는 그거다가 이 제가 쓰고 있는 렌즈 그 진세서는 그냥 기본으로 주는 렌즈 같은 걸로 바꾸려면은 테가 7,700엔인데 렌즈가 또 7,700엔이 되더라고요. 그러면 총 15,000엔 정도 그렇게 두 개 한다고 했을 때 테만 반값이고 렌즈는 그냥 보통 가격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. 진스에서 하는 것보다 더 비싸게 나와가지고 진스에서 만들려고 합니다. 오늘은 좀 구름이 많이 껴서 그런지 살짝 춥습니다. 기차가 졸아가지고 하나 지나왔네. 제가 딱 자다 깼을 때 제가 내려야 하는 역 문이 닫히고 있을 때였어요. 가까우면 걸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내려갈 역과 이 역 사이가 꽤 기네요. 어쨌든 하죠. 쉬는 분이 아니라 티켓 검사하시는 분이 계시네. 제가 내리는 역에는 역문이 없습니다. 제가 지금 졸아가지고 한번 한 정거장 더 갔다가 돌아왔는데 거기는 역문이 있었고 오부세역에도 어제는 휴일이라서 역문이 없었는데 오늘은 역문이 계시더라고요. 지금 계속 저녁에 마트를 가려고 하는데 도시락이나 딴 거 반가격에 사려고 집에 한번 들어가면 아예 귀찮은 거예요. 이게 길도 좁은데 2차선이라가 차들도 왔다 갔다 해서 이 자전거 길이라고 표시해놓은 부분도 차들 계속
오거든요. 길이 좀 어두워서 밤에는 좀 위험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. 저녁 8시 반 드디어 저녁에 마트로 향합니다. 오늘도 추워서 갈까 말까 했는데 그냥 갑니다. 집에 하루 종일 이렇게 심심해서. 뒤로 보이는 식당이 마트 갈 때 사거리에 있는 곳인데, 큰 사거리. 근데 오늘따라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이 많지 했는데, 생각해보니까 토요일 저녁이네요. 토요일 저녁 일찍 따는 거 아니야? 토요일이라고 또? 차가 너무 없는데? 손님이 없는 건지 일찍 따는 건지. 항상 10시까지 나갑니다. 오늘 제발 도시락이 남아있기를. 자기 버섯을 엄청 좋아하는데 여기서 엄청 싸게 파네요. 자주 사 먹고 있습니다. 진짜 콜라 1.5리터짜리 가격은 너무 싼 거 아닌가? 녹차를 여기서 많이 마십니다. 너무 싸서 2리터에 90에 117. 뜨거운 것도 맛있지만 차가운 게 땡길 때는 사다 놓고 마시면 좋습니다. 저분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확인하시고 반값 가격 붙이시는 겁니다. 가방 한가득 쇼핑을 했습니다. 여행할 때 처음 씁니다 이거. 자꾸 비닐봉지 사기가 그래서. 뭐 묶어놓는 의미가 있나 싶어요 이제는. 너무 안전하니까. 가방을 필 때 뒤집어서 폈어야 했는데 안 다칩니다. 조심히 달려야 될 것 같아요. 추울까봐 또 엄청 껴입고 갔는데 자전거 타고 가니까 더워 죽겠습니다 지금. 한번 뭘 사왔는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 원래 가격이었으면 227엔, 택스 후에 245엔인 거를 반가격 붙어서 113, 택스 후에 122엔. 그냥 싸니까 사봤습니다. 원래 알렸으면 안 샀을 것 같아요. 제가 처음에 딱 마트에 들어갔을 때 여기 코너부터 갖고 도시락 코너부터 그때는 이 가격이 아니었어요. 보시면 도장이 붙어있는 처음에 딴 거 붙어있다가 한 바퀴 돌고 오자 해서 뭐랄까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아니다, 반 가격이 아니다 그러면 조금 더 돌고 오면 시간이 지나면은 스티커를 또 붙이세요. 처음 봤을 때 반 가격이었다가 더 다른 것도 보니까 아직 안 붙은 게 있어가지고 쭉 한 바퀴 돌고 와서 150엔짜리 붙었을 때 이것도 원래 반, 제가 갔을 때 반가격에 붙어 있었거든요. 150엔 정도? 근데 150원에 그렇게 안 땡기더라고요. 근데 딴 데 또 쇼핑하고 오니까 100엔 붙어가지고 하나 가져왔습니다. 이거는 90엔인가 100엔인가 했던 것 같아요. 오니기리가 의외로 세일이 안 붙더라고요. 맛있는 것들은 다 팔리고 인기 없는 것만 남았는데 77엔 하나당 둘, 셋 샀습니다. 2리터짜리 녹차 90엔. 그냥 커피만 마시다가 가끔 이렇게 당한 게 땡기는데 싸가지고 한번 골라봤습니다. 99엔이었나 80엔이었나 그랬습니다. 카라멜 마키아토랑 카푸치노로. 그냥 싸니까 하이볼 145엔 정도였던 것 같아요. 반가격이 아니었다가 나중에 갔을 때 반가격 붙어가지고. 제가 이 버섯을 좋아하는데 좀 비싸가지고 못 먹던 건데 여기서는 싸게 팔아서 그냥 뭐든 먹을 때 같이 먹으려고 샀습니다. 총 이렇게 해서 세금까지 다 해가지고 1469엔. 진짜 어마어마하게 싼 가격입니다. 캐나다에서 먹었으면은 그냥 여기 있는 이 도시락 둘 중에 하나로 이미 게임 끝이죠. 식욕이 떨어진 게 아니라 비싸가지고 못 먹고 했던 거였어요. 여기 오니까 엄청 먹게 되네. 이게 저만 이렇게 싼 걸 노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몇 개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인기 없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가격을 내려도 많이 남아요. 근데 인기 있는 것들은 이 10% 20% 세일 들어갈 때 싹 다 없어지고 이런 것들 좀 애매한 수시들 사시미도 있는데 그런 거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돌아가면서 스티커 붙이시는 직원분이 계시는데 그 직원이 스티커 붙일 때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. 반값 붙는 순간 그냥 한 사람당 3, 4개씩 막아주고 가거든요. 게다가 이거는 반값에서 또 내려갔으니까 진짜 한 3, 4개? 근데 도시락만 이런 식으로 할인 붙은 거 한 10개씩 싸간 사람도 있습니다. 150엔짜리 도시락, 100엔짜리 도시락. 엄청난 가성비입니다.
마무라는 마켓에 왔습니다. 굉장히 저렴한 마트이고요. 그 앞에 이제 백엔 타코야키가 있어서, 와, 이런 푸드트럭 조차도 밴딩 머신으로 주문을 하네요. 일본은 예전부터 이런 걸 하고 있었다는 거네. 우리 키오스크 시스템 엄청나게 지금 장을 많이 봤습니다. 꽤 사이즈도 큰 타코야키인데 6개에 100엔. 本当にね, it's better to cut. 크기가 엄청 커. 아찔해요. 노타코? 응. 응? 노타코인데. 사이즈. There's no taco. I think it's taco flavor. Don't check it. かわいそうだ. It's just 100 yen. Taco 있어? Very small. But there. KODITS라는 약간 홈디포? 약간 집 관련용품 파는 거? 그런 곳에 왔습니다. 제가 자주 가는 빅 바로 옆에 있는 가게입니다. 평소에 보면은 일본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, 이렇게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 듯한 스타일의 옷들을 팝니다. 색깔별로 이렇게 오버롤도 이렇게 팔고, 이 검은 거는 좀 사고 싶은데 가격이 35불? 3,500엔 정도밖에 안 합니다. 이거 지금 굉장히 끌립니다. 지갑이나 카메라, 핸드폰 놓고 다니면서 벨트 해가지고 바로 꺼낼 수 있게 주머니 대신. 신발이 오래돼가지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걸 한번 사용해볼까 합니다. 오기 전에 빨아서 왔는데도 냄새가 금방 나기 시작하네요. 이런 탁상 달력을 자주 썼었는데 이제 캐나다에서는 따로 살려니까 이런 게 없는 거예요. 엄청 비싸던가. 일본에 온 김에 좀 사가려고 합니다. 근데 다이소가 더 싼 것 같아서 다이소로 가려고 합니다. 들고 다니기에는 좀 편안해 보이는 거. 스케줄 정리할 때 핸드폰으로 할 수 있긴 한데 그냥 한 달을 한 번에 쫙 보기 위해서. 이런 게 비슷한 게 있긴 한데 너무 커가지고 조금 더 작은 사이즈를 잡고 있긴 했습니다. 학생들 실내화인가? 아니면 일하는 사람들 스쿨웨어 써있네요. 교복이랑 실내화. 저 초등학교 때 이런 거 실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. 1학년, 2학년? 이런 거 또 괜찮네요. 우비가 없어서 여행할 때 작은 우산들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. 이제 해가 지고 있습니다. 지금 사고 싶은 거, 필요한 거 좀 많이 있었는데 다이소 가서 가격을 비교해보고 싶어서, 제가 다이소 저번에 갔을 때 봤던 제품들 비싼 것들이 많아가지고 다이소 가서 사볼까 합니다. 제가 여기서 가장 좋아하는 카트입니다. 여기다가 바구니를 넣고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부드럽고 잘 나갑니다. 네, 마트는 갈 생각이 없었는데 바로 옆에 보이니까 그냥 뭐인가에 홀린 듯이 제가 어저께 총 배달을 해봤는데 마트에서 쓴 돈이 꽤 많더라고요. 조금만 사왔습니다. 일단 밀크티 하나 사왔고 계란 샌드위치 이거는 디스를 산 신발 냄새. 주머니랑 작은 가방에 들어갈 만큼만 딱 골라 사왔고요. 그 편의점보다 이렇게 마트 사면은 거의 반 가격으로 할 수가 있어요. 영수증을 확인해 보니까 이번엔 총 933엔을 썼습니다. 오늘은 저녁은 집에서 만들어 봤습니다. 그냥 우동 면 사온 거랑 오뎅 사온 거, 브로콜리, 이거 머쉬룸,
넣고 좀 간장 소스 좀 넣은 다음에 사천 소스 끓여서 좀 맵게 해봤습니다.